차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박범계 국회의원이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. 박 내정자는 청와대 인사 단행 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인선에서는 박 내정자가 판사 출신으로서 비검찰 출신인 점과 삼선 의원인 점, 또 그동안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으며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.